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몇 장사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놈 몇푼 형이 썩어갖고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괜찮아요. 어허. 아야 위디마다 해줬지요. 가슴 시리 오디 오디 주님 배자고 물 한 바가지 배채를 씻어 그 세월 어찌 사셨소. 조금 높이의 그 시절 바람결에 심어져갈 때 이도 살았던 한 마리 꼬리뚜개여 불빛이 꺾어 불던 슬픈 곡절을 어머니는 한숨이었소. 중간 박수. 땀으로 모욕을 하니 아야 무지마다 헤어지라 가슴이 우리 목에 주린 배려 물 한 바가지 배채를 씻어 그 세월 어찌 사셨소. 조금 높이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꽃만 인손 잊고 살았던 한 마른 보리 속에요 슬픈 고전은 어머니 한숨이었소. 불빛이 꺾어버리던 슬픈 고전은 어머니 봉독이었소.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울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남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간장 오늘도 춤을 추고
소용이 없어요. 돈 준 사람이 우선이라. 들어가 계시면 해드릴게요. 어? 2만원 주고 시켰는데. 아니요, 다 해드릴게. 웃기려고 우리가 이런 멘트를 던짐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살짝이라도 웃잖아. 그래서 이런 멘트를 살짝 던지는 거요. 내 말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줘. 이렇게 주신 돈은 좋은 데 쓸게요. 우리 조팔구 분바님이 좋은 데 많이 씁니다. 작년에 우리 조팔구 분바님이 뭐 한다고 그랬죠? 씨발 다 까먹었네. 이런 거 주시면 모아놨다가 우리 저 약자, 쉽게 말해서 우리같이 생생한 분들 말고 아프신 분들도 여러 가지요. 중증 환자도 있고 경상도 이런지 더 조금 아픈 사람도 있고 제일 힘든 분들이 독거 어르신들 중에 몸을 못 가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선별을 해다가 우리 저 조팔구 품바님이 이런 돈 모아가지고 그 전동 휠체어 있지요. 그거 작년에 여러분들 주신 돈으로 작년에도 두 대 사가지고 기부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뭐 해주라 그랬지? 청춘급여. 실컷 분위기 올려놨는데 청춘고백 해버리면 또 분위기가 팍 떨어질 겁니다. 큰일 났네. 내가 대가리를 지금 많이 굴리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해야 되냐 말아.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박수 치면서 할까요? 예, 네, 그럼 이거 한번 더 하고 그러면 각색탈에 한번 들어갈게.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양푼이가 여러분 정을 못 잊어서 또 왔소.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저절 씻고 닦고 들어간다. 씻고 닦고 들어간다. 들어가려니까 청춘 고백 하나 더 줘봐. 사모님 바쁘세요. 소변 마려 오시면 그 군형을 그냥 뚫어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따 싸시라고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줄을 따라서 다 바다로 흘러가니까 싸세요. 괜찮아요. 아프지요? 박수. 청춘 고백합니다.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렸던 거 아세요? 겁을
참 그놈 구수하게 잘한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처럼 이렇게 구수하게 부르는 놈은 보기 힘들 것이오.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아싸! 자가! 앵콜 나오면 계속 할 건데, 시간이 앵콜 안 하네. 앵콜 세 번 시작!